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1700년 전 철기 시대에도 보드 게임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예. 오늘 그런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게임 메카라고 하는 매체에서 가져왔고요. 예. 노르웨이에서 발견됐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생겨있는데 이거 무슨 말과 그쵸? 윷놀이 같이 생긴 뭐가 있네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비디오 게임의 역사는 길게 봐야 1958년 오실로스코프에서 시작돼 60여 년에 불과하지만 보드게임의 역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인류 역사와 함께한다. 이야, 뭐 그때도 뭐 놀거리가 없으니까 그죠? 사람도 심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그죠? 그걸 그 심심 타파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를 아마 고안해냈겠죠? 그죠? 예, 여러분 심심하면 진짜 우리 인간은 제, 뭐, 어떤 거라도 만들어서 저거잖아요. 놀잖아요. 그죠? 여기 1700년 전, 철기 시대,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 고대 보드게임이 노르웨이에서 발견됐다. 해당 보드게임은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 박물관에서 지난달에, 트르포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거 무덤으로 사용되던 해당 유적에서는 총 18개의 동전 형태 조각, 그다음 4개의 길쭉한 이면 주사위로 구성된 보드게임 도구 등이 나왔다. 이면 주사기. 여기 한 면, 하나, 둘, 이렇게 진짜 좀 나눠져 있네요. 그죠? 이렇게. 이야, 신기하다. 단순해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그죠? 윷놀이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죠? 말과 윷놀이. 그죠? 윷놀이 아니야, 이거 혹시? 특히 주사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면 육면이 아니라 길고 납작한 형태로 구성돼서 각 끝에 주사위 등이 표기돼 있다. 고고 학자들은 해당 게임이 고대 로마 시대에 인기 있던 전략 보드 게임인 루두스 트랑쿨룸에서 영향을 받은 보드 게임이다. 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니까 로마가 이렇게 있고 1400년 전이면 언제야? 아, 1700년 전이니까 그럼 얼마야? 그러면 400년? 서기 400년 정도니까 로마도 그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뭐 313년에 그리스교를 공인했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니까 로마는 이미 절정기를 지나있을 때고 그죠? 그 주위에 그죠? 노르웨이면은 이제 야만인들 취급받고 있었던 그죠? 그 동네들이니까 로마에서 유입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왜냐면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기 마련이니까. 루두스 라트랑쿨룸은 로마 시대 유적에서 수차례 발견된 군사 전술 보드게임이다. 정확한 게임 룰은 유실됐지만 고대 이집트에서 전래된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대 북유럽에서 흔히 즐겼던 바이킹 타플에서도 상당 부분 영감을 받았다. 여러 군데서 영향을 받았군요. 그래서 베르겐 대학 연구팀은 이번 발굴이 주사위를 기반으로 한 보드게임 역사 연구에 있어서 심층적인 결과로 이해하시길 바란다. 한편, 고대에도 다양한 보드게임을 즐겼다는 증거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발해나 부여시절 만들어진 고누놀이판, 고누놀이에요? 고두놀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고두놀이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말등이 다수 발굴된 바 있다. 이렇게 생겼네. 진짜 이면으로 돼 있고, 그죠? 두 개로 돼 있고, 그죠? 말, 누가 동전 같은 게 있네요. 그죠? 야, 신기하다. 어떤 게임이었는지, 그죠? 궁금하긴 하다. 그쵸? 자, 여러분, 짧은 소식이었는데요. 재미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